만나면 좋은 친구 MBC.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시골 마을에서 발견한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낡고 오래된 이곳은 분명 정미소인데 헌데 지금은 쓰임이 다릅니다. 과연 누가 둥지를 틀었는지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실까요? 뚝딱뚝딱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범상치 않은 차림을 한 누군가의 손놀림이 분주하기만 한데요. 뭔가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부수는 작업?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35년 정도 살았고요. 조각가는 김수야입니다. 프랑스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수야 김 씨. 그녀의 손놀림과 몸놀림으로 하얀 스티로폼은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몇 달 전부터 강릉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왜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데는 농가나 이런 데 천정이 높은 것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점점 없어져 가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원하는 작업실 찾아 산만리. 마침내 강릉 즈무 마을에서 양철 지붕에 예전 정미소를 발견했죠. 천정이 낮으면 갑갑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작업실을 돌아다녔는데 이쪽에 오면서 아, 바로 여기다. 지은 지 100년 됐다는 낡은 정미소는 이제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해졌는데요. 헌데 작품이 상당히 독특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스티로폼, 가장 가볍고 조금은 하찮은 이런 재료. 인생처럼 망설이지 않아야 돼요. 열선으로 하거든요. 열선으로 해서 1초라도 망설이면 이건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듯이 아니면 결정을 매 순간 하듯이 간다 안 간다 그런 짜릿함, 실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 이러면서 이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느끼고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파리에서 조각 예술가로 활동한 지 어느새 35년 차. 명성을 얻고 자신만의 분야를 인정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데요. 제가 35년을 프랑스에 살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50년을 살아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왜 다를까? 왜 프랑스 사람과 굉장히 좋고 잘 지내면서 뭔가 나의 정인지 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의 DNA는 무엇인가? 그때 저는 정말 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가장 친한 한국의 유일한 한국 여자 친구가 산처럼 대담하고 이런 친구가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강릉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강릉에서 작업실을 양지바른 곳에 작업실을 만들어서 노년을 작업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산의 주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작업실이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지금 집에 할머니 저기 노인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혹시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해서 혼자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속되지 않으면 안 오는 건데 원래 조금은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남편분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이랬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옥수수도 쪄가지고 오시고 감자도 주시고 저는 이게 사는 거구나 해서 동네 분들 굉장히 감사드려요. 지무 마을 제가 전부 저희 전시에 초대합니다. 이웃 간의 정을 만끽하며 작업한 작품들을 드디어 전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좋아한다는 산을 주제로 한 전시회인데요. 고성에서 열리는 세계 산림 엑스포에 맞춰 전시를 기획했다네요. 작품 하나하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울산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설악산 산이에요. 일단 산입니다. 강원도 지방의 산은 특이한 게 뭐냐면 산의 아래쪽은 수풀이라든가 이런 많은 나무들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나오는 적송이 빼곡하게 있고 그 선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산을 주제로 하지만은 꼭 산을 만들어야 되느냐. 산은 피하고 싶었고 내가 사유하고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추상하기도 좋고 근데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쪽에 전부 다 둘러보시면은 새도 있고 인간도 있고 뒤쪽으로는 사람이 날고 그거는 희망이나 뭐 꿈일 수도 있고 앞에는 빡빡한 그 나무가 있고 이 안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녀가 스티로폼만큼이나 좋아한다는 또 다른 작품 소재는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스티로폼과 대조되는 단단하고 뾰족한 탱자나무의 가시가 인상적인 작품이네요. 그녀는 4년 전 발생한 고성 산불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고성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작품들. 이 작품 사연이 많습니다. 사실은 태워지는 기법으로 나무를 조각했는데 여기 오면서 굉장히 고지가 높다 보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바스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 카탈로그에는 들어가 있는데 전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고성 산불결을 연상하시면서 참 절망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렇지만 절망이지만은 반드시 절망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 보시면 뭐 푸른색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그 고성 산불을 많이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에요. 네. 모든 걸 잃어버린 고성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며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수야킴 씨. 뭐 누구든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 조각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고요. 화가가 아닌 예술가가 아닌 직업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유하는 어떤 최고의 그 정신 몰두할 수 있는 마음을 몰두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조각이나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나의 삶이고 내 가장 나의 나를 담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적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시에 오시는 분들은 나의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세상에 오셨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 다르게 느끼셔도 되고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다만 저희 세계가 무엇이다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형태가 있고 산의 형태가 있고 이렇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고 뭐 생로병사 그리고 희노애락 그 사랑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보시고 자유롭게 지식이 있든 미술 지식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시각적으로 봐서 판단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는. 네. 한반도 백두대간 서해와 남해로 강경하게 뻗어 척추가 되고 바람을 막아주는 태백산맥의 기운처럼 강렬하나 부드럽고 험하나 온화한 산은 어쩌면 작가 자신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 수야킴 씨를 응원합니다. 진짜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겠죠? 또 갑시다. 도장 맞춥시다. 퐁당. 여기서 있네. 하나, 둘, 셋. 오. 아 이게 가까우니까 이거 누가 다 맞춘대. 안녕하세요. 오, 이거
활 아니에요? 네네. 아니 이거 어떤 취미길래 오늘 활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이거 국궁에서 사용하는 갑궁이라는 저희 전통 활입니다. 네. 자기 어깨의 넓이만큼 벌리세요. 어깨의 넓이 여기만큼. 네네. 벌리고 오른발을 반만 뒤로 뒤꿈치를 살짝 틀으세요. 왼손을 자기 눈 앞으로 가지고 와요. 눈 앞으로. 지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쫙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쏘면 되는 거예요? 저 관역에 아까 연습한 것처럼? 네, 그렇죠. 오. 네, 근데요. 네. 화살이 관역까지 가기에는 턱도 없이 힘이 모자라요. 그렇겠죠. 사실 저도 여기서 쏘라고 하면은 아 오늘 연못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가연 선생님, 네. 저는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게 정말 싫어요. 분명히 저기 빠질 거거든요. 이 화살 대가 관역과 이렇게 수평을 이루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보세요. 아! 관역 한 가운데로. 보이죠? 이거예요. 이걸 아, 보여요. 쭉 더 당기세요. 더 당기세요. 더 위로. 더 들어요. 예. 너무 들었어요. 네.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퐁당. 여기서 있네. 여기서 연못으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자꾸 가면 어디로 표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요? 네. 왼쪽, 3번이요. 왼쪽으로 옮겨줘야죠. 아. 근데 어떻게 관역을 맞추고 활을 이걸 당깁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죠. 네. 그럼 저는 오늘 처음 했잖아요. 네. 요 진도를 딱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인지, 그러니까 평균 잘했다, 뭐 상중하로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점수로 말하면 저는 9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사실 맞추지는 못했지만 네.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 자세가 이미 됐고, 그다음에 활은 폼생폼사거든요. 맞아요. 네. 네. 아주 폼이 좋았습니다. 100점 그날까지.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국궁을 하고 예. 이제 양궁에도 도전을 해보려고 예. 하는데 예. 초보, 완전 초보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 괜찮죠. 그래서 제가 활을 네. 기분이 안 좋겠지만은 애기활 가지고 한번 시작을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 그렇죠. 애기활. 그래도 양궁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애기하고 똑같잖아요. 처음 배우시니까. 혹시 걸음만. 원래 이걸 준비하셨다가 저의 국궁 실력을 보고 갑자기 애기활을 끝내신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정말. 국궁은 이제 어떤 일체 과학적인 장비 네. 그걸 달 수가 없습니다. 조준기라든지 뭐 활을 쏘는데 도움이 되는 걸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양궁은 좀 다르고요. 전자 장비를 제외한 네. 모든 건 다 달 수가 있어요. 예, 예. 요건 이제 조준기.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진동 방지라 그러죠. 활의 그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그다음에 진동도 흡수해주고 선수들이 쓰는 건 또 양쪽
가에도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초보자가 네. 그렇게 쓰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그렇죠. 네, 힘들죠. 힘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네. 아, 오늘 근데, 저기 10 예. 이런 거 이렇게 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예, 예, 예. 가장 잘한 게 10 맞죠? 예예. 예. 10점부터 이제 1점까지 있죠. 1점까지. 그다음에 네. 그 10점 안에 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거를 X10이라고 그러는데 아~ 아마 X10 쏘기가 힘드실 거예요. 밤을 새야 한 마디 한 볼 아~ 맞을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도전 한번 해볼게요. 예. 팔 하나, 고개 돌리고 둘, 셋, 손을 턱 밑에. 아 잘하시네. 아 너무 잘하세요. 네. 예. 아, 아까 국궁할 때는 엉터리였는데 너무 잘하세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발사 동작이 릴리즈라 그러죠. 네. 네. 하나, 둘, 툭. 하나, 둘, 툭. 그렇죠. 아 이건 너무 잘하는데. 예. 아, 예. 아, 오, 선생님 보는 예. 눈빛이 엄청 달라졌어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아까 국궁할 때 너무 못했는데. 네. 네. 양궁 국궁 좀 배우는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오, 아 소질 있어요. 네. 혜정 씨 리포트 하지 말고 네. 양궁 준비해서 다음 미국 올림픽 준비 한번 하시죠. 선생님. 네. 죄송한데 사기꾼 아니시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뭐 갑자기 국가대표 아니, 나갔고요. 아니, 너무 잘하세요. 정말요? 하나, 둘, 셋. 오. 아 이게 가까우니까 이거 누가 다 맞췄는데. 선생님 눈빛이 어땠는 줄 아세요? 네.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잘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저는, 못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게 솔직하게 해주셨네. 7점, 6점 맞아야 더 노력을 할 텐데 처음부터 10점을 맞아가지고 네. 하여튼 뒤에서 한번 쏴보죠. 뒤에서 이제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엔 제가 구령만 한번 붙여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와! 잘한다, 그쵸, 선생님? 아, 깜짝 놀랐는데. 우와! 다시 한번 쏴보세요, 다시. 네. 이번에 맞으면 진짜로 잘 쏘는 거예요. 어, 그래요? 예. 그래요? 좋아. 아, 자세 좋아요. 예, 예. 자. 셋. 오, 선생님 너무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자세가 네. 상당히 좋아요. 자, 턱 밑에 대고. 자, 지금 화살이 저를 모였죠, 그죠? 화살이 우측 위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위로 올리고 자, 우측으로 갔으면은 조준기도 이걸 좌우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자, 조준기 고쳤으니까 믿고 한번 싸워보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런 경우에 구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10점을 쏜 거예요. 오, 오늘 예, 예, 하이파이브!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고 예.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국궁에서 받은 상처를 양궁으로 치유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사실은 예. 저는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취미로 양궁을 예. 좀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떻게 좀 할 수 있어요? 대한양궁협회에 문의하면은 그 지역별로 그 동아리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궁협회에서도 지금 그 취미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회를 1년에 많이 열고 있어요. 아, 대회까지 해요? 어, 그럼요. 선수들이 아니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을 배워서 취미로 대회까지 참석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양궁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대표 되는 게 어렵다라는 뭐 이야기인데. 예, 예, 예. 우리나라의 랭킹 100등. 아, 네. 이 외국에 가면은 네. 국가대표가 됩니다. 헉, 그럼 아까도 계속 저 국가대표 막 이렇게 좀 섭외하려고 하셨는데. 예. 진심이 아니셨던 거예요? 아, 근데,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다 괜찮은데 네. 나이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잡념이 없어야지 화살이 관역으로 갑니다. 딴 생각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화를 참아야 되고 또 잘 맞는다고 또 혼자서 또 크게 소리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맞을 때 안 맞을 때 항상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집중력이 생기고 참을성이 생기고 가장 그 인격체 형성을 참 잘한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인의 식탁에 빼놓지 않고 오르는 김치. 당연하고 익숙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김치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광주에서 가장 젊고 가장 트렌디한 곳. 저희 가게는 양식을 기반으로 한식을 접목한 퓨전 양식 레스토랑입니다. 양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양식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를 약간 한식적인 느낌을 넣고 있습니다. 어떤 메뉴들이 있을지 기대되는데 재료들도 다 적혀 있잖아. 아무래도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드실 때 이제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정도는 알고 계시면 더 쉽게 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럼 전 김치 들어간 메뉴 다 주세요. 한 손에 쏙, 한 입에 쏙. 귀여운 애피타이저로 입맛을 돋우고. 장어 리조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수 갓김치가 같이 들어가고요. 장어집을 가서 장어를 먹는데 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실제로도 되게 먹다 보면은 약간 산미가 잡아줘서 되게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김치 요리가 등장할까? 아, 파스타구나. 양식하면 역시 파스타지. 파스타가 아무래도 먹다 보면은 조금 느끼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치의 신맛으로 약간 느끼함을 좀 잡아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어, 고기다 고기! 고기와 김치의 궁합은 동서양을 막론하는 법! 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는 걸까? 진짜 잘 익었다. 그런데 김치는 언제 나오는 거지? 김치잼? 잼 형식으로 만든 이유는 그냥 뭐 좀 재밌는 방식으로 좀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부드러운 장어와 시원한 갓김치, 톡톡 터지는 보리의 식감까지.
백김치가 들어간 파스타는 백김치를 잘게 썰어 넣은 것이 신의 한 수. 소스와 잘 어우러져 하나 된 맛이랄까? 김치가 이런 맛을 잘 잡아준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김치는 어느 양식에 잘 적용을 해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에 좀 질린 손님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음식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한국적인 재미를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오기에는 좀 뭐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리고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 여러분은 제대로 분리하고 잘 버리고 있나요?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재활용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구의 스타. 우리는 버리스타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아하, 버리다와 스타의 합성어, 버리스타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전주의 버리스타는 얘들아, 오늘 무슨 수업하는지 맞춰보세요. 어떤 수업을 하는 걸까? 오늘은 분리수거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이 친구는 어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까요? 플라스틱이야. 맞았어.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 캔. 네, 맞아요. 띵동댕 캔이에요. 분리수거 방법을 퀴즈로 풀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미술과 환경 수업. 딩동댕, 재밌고 유익한데요. 유치부 친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분리수거, 분리배출 얘기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같이 분리수거를 해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봤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디 한번 볼까?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 친구들 이제 분리수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고사리 손으로 만든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어린이 버리스타들. 기특하다, 기특해. 친구가 아파서 분리수거를 해야 돼. 쓰레기 잘 버릴 거예요. 쓰레기 잘 버리는 우리는 지구에서. 슬기로운 분리생활, 우리는 버리스타. 다음 주자는 누구인가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되는 데는 기후 위기 시대, 환경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올해부터 초, 중등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국가교육과정하고 연계된 그런 환경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학년 맞춤 교재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교실에서 실천하는 탄소 중립 방법은 분리수거. 학교에서 환경 수업을 받으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고 학교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게 됐어요. 지구를 지키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고 있네요. 교실에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재활용실로 와서 또 분리수거를 합니다. 확실하게 분리배출 잘하는 찐 버리스타. 인정? 인정. 쓰레기 잘 버리기 약속해요.
덜 버리고 안 버리는 지구의 스타, 이번에 만나볼 버리스타는 이곳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재활용센터인데요. 오늘 병뚜껑을 가지고 플라스틱 재활용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실 때 그 센터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이렇게 많이 모아 있는 통을 보셨나요? 네. 아, 보셨어요? 네. 그 플라스틱이 다 어디서 왔냐면 여기 전주 시민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다 모아주신 거예요. 이제 깨끗한 병뚜껑을 분쇄기에 이렇게 넣어요. 분쇄한 걸 여기에 담아서 모으면 이렇게 돼요. 어떠세요? 색깔이 예쁜가요? 네, 정말 예쁘죠? 와, 빛깔이 참 예쁜데요. 분쇄한 병뚜껑을 사출기에 넣어주면 플라스틱 병뚜껑의 화려한 변신 타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와, 이제 보라색 나왔다.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저 기계를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늘상 분리수거는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으로 직접 나오니까 정말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전주시 재활용센터에서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소재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험에는 안 입는 옷으로 미니 가방과 곱창 헤어밴드 만들기, 그리고 버려지는 비닐로 카드지갑 만들기, 폐목재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고 있으니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쓸모 없던 물건이 예술 작품이 되는 재활용의 마법이네요. 쓰레기 재활용하고 달걀이 신선해요.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 쓰레기를 잘 버리고 안 버리고 재활용으로 가치를 더하고 덜 버리는 슬기로운 분리 생활을 실천하는 우리는 진정한 지구의 스타. 여러분, 이 완연한 가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가을 하면 일단 천고마비. 독서와 청명한 하늘, 단풍이 어울리고 그리고 말이 살찌는 그런 계절인데. 아니죠. 천고지비, 하늘은 높고 지은이는 살찌는 계절입니다. 여름철 동안 잃었던 입맛이 마구마구 살아나는 요즘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뭘로 살을 좀 찌워볼까요? 가시죠. 참, 여기는 행성이에요. 아주 먼 옛날부터 행성에서 유명했던 가축. 부지런하고 믿음직하고 사랑받는 먹거리를 넘어 이젠 하나의 문화를 읽어낸 한우. 행성 한우로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나봅니다. 흔들리는 들녘의 코스모스 속에서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죠. 천고지비를 위해서 한우 목장에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역시 횡성하면 이 한우, 소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은데요? 아, 저희 농장은 1농장, 2농장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 쪽에 번식수 80두 정도가 있고요. 이쪽에 2농장에는 한 200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00두 정도 규모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제가 300마리 다 먹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살찌려고 왔거든요. 아버님에 이어서 이 농가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할아버님이 6.25 때부터 하셨어요. 그때는 뭐 일수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느 농가보다 많이 하다가 아버님 위해서 신계농인데 이제 2002년도부터 제가 들어와서 좀 더 규모도 확장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승계농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횡성 한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승계 받으실 때 걱정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아버님이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평생을 한우와 함께 사셨던 아버지. 아버지에게 소는 논밭에 가는 일꾼이고 고기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 이 소를 키우며 자식들도 키워내셨죠. 겉절을 끼셔가지고 네. 요 정도가 이제 예, 한 마리용이에요. 말없이 자기 할 일을 다 해내는 충직함의 상징. 얘들아, 아침 식사 왔습니다.
오늘 괜히 이 고마운 소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 있죠. 지금 300마리의 소를 관리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한 4시 반쯤에 올라와요. 새벽 4시 반이요? 네, 4시 반에 올라와서 정신 좀 차리고 네. 보통 5시에서 한 5시 반 사이 이는 시작을 해요. 이제 사료를 떨궈 주고 건초를 주고 6개월 정도 돼서 올라온 송아지들인데 네. 설사 같은 걸 얼마 정도 하는지 기침이나 감기 있는 개체들이 있는지 다시 암석관 저쪽으로 가가지고 새끼 날 애들이 오늘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 아버님이랑 또 그날 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미팅하고 약간 버겁게 버거워요 사실은. 아니 명품 한우가 괜히 탄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아버님 세대들은 진짜 새벽에 몰다고 와서 개월에 가서 꼬리랑 풀대서 네. 먹이고 뭐하고 그리고 키우셨거든요. 성실하게 소를 키워오신 아버지를 따라서 우직하게 승계농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근데 소 눈이 너무 예뻐요. 잘생긴 애들도 있어요. 하마인 것처럼 네. 머리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행성한우만의 특징도 따로 있나요? 네, 행성한우는 여기서 태어난 소들만 가지고 저희가 사육을 해서 성장도 비육할 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외지에서 반입이 안 되죠. 또 사양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더 차별화시키고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행성의 최씨 일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명품은 그냥 탄생하지 않는 법. 끊임없는 사육 연구와 실천으로 그 결실을 맺고 있죠. 회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예, 예. 아니 농가에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따라오세요. 아주 좋은 데 있어요. 아주 그냥 고기도 먹게 해드리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요. 고기 진짜 아, 고기 있어요? 참고 집이 하늘은 높고 지은이가 살찌는 계절입니다. 맞아요. 제가 횡성에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고기를 먹는다는데 빨리 가봐야죠. 어, 그런데 여긴 운동장이잖아요. 이곳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도 한우 저기도 한우. 맞네요, 맞아. 제대로 찾아온 거지. 풍요로움을 나누는 횡성 한우 축제장이네요. 매년 가을마다 찾아오는 축제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한우 축제에서 이제 우리가 한우를 고기로만 이제 보아왔지만 금년부터는 거기에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횡성 한우의 역사와 진정한 한우의 맛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금년에 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선사하는 즐거움은 물론 화려한 콘텐츠와 공연을 관람하는 즐거움. 횡성 한우 축제는 먹거리 축제에서 문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농가 회장님 못 보셨어요? 제가 축제장으로 따라오긴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아까 한우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고기도 먹게 해드리고 있을 테니까 저 따라오시면 돼요. 회장님은 대체 어디에? 제가 네. 예전에 한우축제에 왔을 때 못 봤던 풍경들이 있어요. 거리에 네. 전시관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횡성에는 태풍문화재라고 해서 횡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었어요. 그 문화재를 하다가 축산경연대회에서 저희가 한우축제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요. 2000년도에 들어서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우축제로 발전시키자 해서 2000년서부터 횡성 한우축제로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횡성 한우축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눈에 띕니다. 소와 함께 만들어 온 횡성의 문화를 알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사대문 박 우시장은 횡성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었고 규장각의 도서에서도 횡성 한우 표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죠. 또 예부터 횡성의 지명에 한우와 관련된 곳들이 참 많았던 것도 횡성은 오래전부터 소와 인연이 깊었고 생활 속에서 밀접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제가 애타게 찾던 어디 계셨어요? 저 고기 못 먹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아우, 찾아 헤맸어요 저도. 어긋났나 봐요. 그랬군요. 네. 어쨌든 드디어 만났어요. 아우, 네. 드디어 만난 횡성 한우 등심. 드디어. 예사롭지 않은 자태의 이 갈비살. 마블링이 와 살아있네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예. 물론 횡성 한우라면 다 좋겠지만 혹시 좋은 고기 고르는 법도 있어요? 좋은 고기 고르는 법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고기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어느 종류를 좋아하고 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내가 본인이 알고서 골라 먹으면 실패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를 골라도 실패하지 않는다. 대접하는 자의 자신감과 대접받는 자의 기대감으로 드디어 마주한 이 순간. 네, 드셔보세요. 하니까 네. 오,
아니 진짜 윤기가 차르르. 팽성 한우의 특별함 바로 맛을 결정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많아서 더 고소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13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언니 진짜 리포터 하기 잘했구나. 자, 맛있게 한우 먹는 팁 하나 더 갑니다. 베어 나오는 육즙이 풍부한 등심. 이 등심은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가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맛있게 드시려면 잘 골라주세요. 아, 그나저나 살찌고 싶은 이 가을. 저의 입맛을 사로잡은 횡성 한우 덕분에 내 마음에 꽃이 피었구나. 왜 자꾸 시계를 보세요? 아, 제가 또 일정이 바빠가지고 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바쁘시면 가셔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그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건강하게 태워주세요. 내년에 또 올게요. 목축과 거래가 왕성했던 전통적인 한우의 고장. 소와 함께 만들어온 횡성의 문화를 담아서 풍요로움을 나누는 축제. 횡성 한우의 이름과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